여러분들이 좀 생각도 못한 꿀템인데 그거 통틀어서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. 많이 먹는데도 그만큼 안 찌는 느낌. 진짜 이거 향 너무 좋지 않아요? 손님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면서 살도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. 이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 진짜. 그래서 여행 갈 때 되게 쓰기 유용하더라고요. 레모나들 안녕하세요. 꿀팁원의 채보나입니다. 레모나들 제가 지금 요 캐리어를 들고 왔어요.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지인분이 호텔을 2박을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묵고 왔는데 아 내가 가서 또 아침에 캐리어 찍어가지고 이제 레몬한테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정말 너무 뭔가 몸이 피곤하고 뭐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무슨 병에 걸렸었나봐요. 그래서 못 찍어서 집에 왔는데 오늘 캐리어를 정리하려다 보니 아 아침에 캐리어를 뭐 꼭 호텔에서 찍으라는 법은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여행 갈 때 꼭 갖고 다니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좀 생각도 못한 꿀템들 뭐 신박템들 많이 나올 거거든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사실 이렇게 뷰티 제품 말고 제 일상 제품들을 보잖아요. 그러면은 정말 많이 산다. 저 사람 저 손목 잘라야 되나 저거 진짜 속이 이럴 정도로 여러분이 진짜 두터보도 못한 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못 본 척 처음 본 척 재밌게 봐주세요. 일단 여러분 제가 캐리어를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제가 그 JW 메리어트를 갔단 말이에요. 강남에 거기에 카카오 프렌즈랑 진짜 가까워요. 제가 카카오 프렌즈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. 메인 걸 갔는데 캐리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요 모양이거든요. 진짜 귀엽죠? 근데 이게 샘소나이트 거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바퀴 같은 것도 되게 부드럽고 확실히 내 가격대가 있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캐리어로 보여드린다는 거. 아니, 이게 안 될대?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 가방을 풀어 헤칠 건데 지금 손님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이 손님은 여기 이제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.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가지 마. 촬영해야 돼. 가지 마. 여러분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 날 것 같아요. 이게 옷방이다 보니까 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여행 갈 때 꼭 챙기는 거 첫 번째가 바로 이 잠옷이에요. 저는 그 호텔에 있는 잠옷을 잘 못 입겠더라고. 거긴 잠옷보다 그냥 샤워 가운이잖아요. 근데 자기 전에는 꼭 잠옷을 부드러운 걸 입어야 잠이 잘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잠옷은 필수로 꼭 챙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꼭 챙기는 게 바로 이 코앤쿨이에요. 제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먼지 알러지?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자기 전에 코가 많이 막힐 때가 있는데 꼭 여행 가면 그렇게 코가 막히더라고요. 근데 코 막히면서 잠자면 잠 한숨도 못 자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거 꼭 챙기고 있습니다. 제가 그 다음 꼭 챙겨가는 게 바로 귀막이에요.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같이 여행 가는 사람이 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주변이 그렇게 시끄러울 때가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잠기가 굉장히 밝아요. 그래서 잠을 깊게 못 자는 편이라서 귀막이는 꼭 챙깁니다. 그 다음에 악세사리인데 악세사리를 요런 작은 파우치 같은 거에 보관해가지고 가지고 가요. 제가 원래 요런 거 받으면 다 바로바로 버리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여행 갈 때 되게 쓰기 유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파우치. 언니 이불 덮어드려요? 그 다음 제가 챙긴 게 요거 제가 요새 방광염이 뭐 도진 건 아닌데 약간 끼가 보여가지고 영양제 챙겼고 그 다음 요거는 사실 스킨케어 이따가 풀 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있길래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닥터큐어 세븐 페이셜 마스크. 얼굴에 딱 붙는 겔 타입의 마스크팩 있잖아요. 그거 통틀어서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. 제가 이거 진짜 정말 마켓 하라면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최고예요. 이거 보영이가 저를 줬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. 공구 같은 게 아닌 이상 이쪽으로 어떻게 할까? 가격이 8,000원? 7,000원 이래요. 요 한 장이. 근데도 제가 정가를 주고 샀을 만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2시간 정도 해도 뭐 나지도 않고 진짜 촉촉하고 뭔가 정말 피부 상태를 끌어올려주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팩입니다.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거 진짜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정도의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나가세요. 촬영하기 좀 나가 제발. 나가. 아니 나가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어딨냐?
아, 더워 정말. 그다음 필수품은 바로 요 마스크죠. 마스크 좀 여유롭게 챙겨가고. 저 마스크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제가 여러 개 마스크를 좀 써봤는데 그래도 이게 저한테 숨쉬기도 너무 편하고 좀 착용감도 좋아가지고 이거 꾸준히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은 요 속옷들.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챙겨가는 게 바로 양말이에요. 제가 그 수족냉증이 좀 있어가지고 발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데 집에서도 항상 양말을 신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살도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. 진짜 혈액순환이 좋아져가지고. 그래서 자기 전에도 꼭 양말을 신어야 돼가지고 양말을 정말 가득가득 챙깁니다. 그 다음 여러분, 여행 갈 때 제가 꼭 챙기라고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요 바람막이 같은 겉옷 아우터예요. 꼬물아, 여기서 이거를 발톱을 하면 소리가 다 들어가서 친구들 듣기 힘들잖아. 그냥 나가란 말이야. 우리가 여행 가면 꼭 저녁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항상 그 아침이랑 온도가 되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꼭꼭꼭 바람막이를 챙겨갑니다. 그 다음은 여러분, 이거 보면은 아, 저 언니 진짜 유난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것은 제가 정말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요거는 여행에 너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진짜 꼭 챙겨가는 게 바로 유난스럽죠? 베개입니다. 요거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너무너무너무 추천한 베개인데 이게 템퍼 베개예요. 가격대는 굉장히 있어요. 베개가 10만원이 넘으니까. 근데 제가 이거 여행까지 왜 들고 다니겠어요? 여행 가면 보통 되게 푹신한 베개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거는 정말 목을 못 받쳐줘요. 그래서 어깨 같은 데랑 목 아프면 또 두통까지 오잖아요. 그런 게 저는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매거든요. 이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, 진짜. 그래서 베개 꼭 챙겨 다닙니다. 나 여행만 가면 잘 못 자 하시는 분들은 원래 베시던 베개를 좀 갖고 가보세요.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또 유난스럽지만 꼭 챙기는 거는 바로 드라이기입니다. 이게 다이슨 드라이기인데 여행만 가면 왜 그렇게 머릿결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. 되게 뻑뻑하고 잘 안 말려지기도 하고. 제가 다이슨 청소기도 썼거든요, 여러분. 저는 다이슨 청소기는 추천 안 해요. 그게 뭐가 월등하게 좋은 게 없었어요, 제가 쓸 때는. 근데 드라이기는 확실히 달라요. 빨리 마르고 특히나 제가 머릿결이 너무 안 좋은데 머릿결도 정말 좀 보호해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여행 때 챙겨가는 게 바로 드라이기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챙긴 거는 요 고데기인데 요 글램팜 고데기거든요. 제가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써가지고 보라한테도 완전 영업했거든요. 이거 너무 괜찮다고. 요게 한쪽은 동글고 한쪽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일자로 촌스럽게 안 펴주고 알아서 살짝 말리게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단발로 자르니까 이런 거로 안 들고 다닐 수가 없어. 그 다음 큰 캐리어는 끝났고 우리 레모나들이 궁금해할 저의 진짜 스킨케어 가방 오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것도 여러분 카카오 프렌즈에서 또 세트를 샀어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. 일단 제가 챙겨간 클렌징부터 보여드릴게요. 요거 스킨천사 클렌징 오일이랑 이 워터 챙겨갔어요. 여행 갈 때는 이것저것 클렌징 폼이랑 다 챙길 수 없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거를 챙겨야 된다 하면 저는 이거 두 가지거든요. 그래서 저녁에는 이걸로 화장 지우고 이걸로 같이 2차 세안 해주고 아침에는 워터로만 세안을 해줘가지고 요거 제가 챙겨갔습니다.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거 진짜 챙겨서 보여드리는 건데 요즘에 저한테 그 다이어트 보조제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막 엄청 챙겨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이제 야식 먹을 때나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할 때 먹는데 여러분 사세요 이런 제품이 아니라 여기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 디커트라는 제품인데 여행 갔을 땐 많이 먹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칼로 커트가 되는 걸 챙겨 먹고 싶더라고요. 근데 요게 뭐 몸에 나쁜 것도 없고 해가지고 챙겨갔습니다. 그리고 요새 제가 잘 먹는 효소인데 바로 비움 효소예요. 여러분 이거 진짜 뭐 마켓 공고 이런 예정 없고 제 돈으로 제가 사서 먹은 거예요. 이거를 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효소를 진짜 아휴 저까지 이게 뭐가 좋겠냐 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속이 너무 편하고 화장실을 막 엄청 잘 가는 건 모르겠지만 근데 요 비움 효소가 진짜 괜찮더라고요. 막 살이 너무 많이 빠져요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먹는데도 정말 좀 그만큼 안 찌는 느낌이 저는 아 진짜 확실히 들었어요 진짜. 그리고 제가
꼭 챙겨간 거 요거 웰라주 이 파밍 앰플이랑 뭐 히알루론산 그게 딱 들어있는 게 요 키트거든요. 이거를 집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데 여행 갈 때는 가끔씩 피부가 진짜 미친 듯이 뒤집어질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럴 때 그냥 한 통 발라주고 자면은 끝. 이 웰라주 원데이 키트 시리즈 자체를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갖고 간 스킨케어 그냥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. 제가 딱 요렇게만 가져갔어요. 여행 갈 때는 영양이고 안티에이징이고 다 필요 없고 수분 진정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요거 더마톤 수딩토너 그리고 키네프 앰플 크림 그리고 랑벨 수분 앰플이랑 요 비판톨 크림을 갖고 갔거든요. 요렇게는 저녁에 썼고 요렇게는 아침에 썼어요. 남자친구가 진짜 키네프 제품을 너무 좋아해. 그걸 안 바르면 자기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촉촉함이 오래가지 않는데요. 자기가 뭐 느꼈나 봐요. 그래서 이거 꼭 챙겨달라 그래 제가 챙겨가지고 갔고 요거는 뭐 수분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갖고 간 거예요. 요 랑벨 수분 앰플은 요게 오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엄청 기름지지 않고 가을 겨울에 수분 완전 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앰플. 그 다음에 뭐 비판톨 수분크림은 이거 제약회사에서 만든 수분크림이라가지고 수분 보습이 너무 좋아요. 제가 그래서 저녁에 보습 네가 알아서 해라 해서 챙겨갔습니다. 아 여기 진짜 조명이 너무 덥다. 코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어도 이해해주세요. 제가 헤어로 챙겨간 거는 요 힐리버드랑 그 다음에 요 얼라이브 랩 두피 앰플이에요. 이거는 제가 거의 다 써가가지고 혹시라도 흐를까봐 이걸로 챙긴 거거든요. 제가 여러분 단발로 자르니까 머리가 더 붕뜨고 더 곱슬거려가지고 힐버 안 뿌리면은 정말 볼 수도 없는 머리입니다. 요렇게 헤어 제품을 가져가가지고 썼고 그 다음에 가져간 게 요 에이딕트 향수. 진짜 여러분 이거 저 때문에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이거 향 너무 좋지 않아요? 아 저는 진짜 제가 이거 마켓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조율을 하다가 마켓이 성사가 일단 되기는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조율 중이에요. 이게 워낙 가격대가 있고 뭔가를 사은품을 많이 줄 수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계속 저는 달라 거기서는 이제 문안을 좀 생각해달라 해서 정말 1000% 하겠다 이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미팅으로 제가 자초를 해보겠지만 그냥 제가 뿌리자마자 이거 대박이다 해서 진짜 마켓에서 전화했었던 그 향수. 그 다음 갖고 간 거는 요 USB 같은 거는 진짜 필수로 제가 챙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제품은 제가 굉장히 간소화해서 가요. 그 여행 갈 때는 어차피 진하게 화장을 안 하니까 근데도 요새 생길 게 좀 많더라고요. 여기 있는 게 에뛰드 브로우 픽서랑 브러쉬랑 그리고 루나 컨실러 그리고 라운드레 선크림 그리고 어뮤즈 틴트 그리고 블랑풀 톤업 크림 요렇게 있고 여기에 에스쁘아 톤업 팩트 노베브 애교살 그리고 요 단종된 헤라리 그 다음에 페리페라 내림 마련 요렇게 딱 넣었고요. 다음에 기름 종이도 넣었습니다. 저는 여행 가가지고 막 풀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특히나 이번에는 뭐 사진도 찍을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딱 간촐하게 챙겨봤습니다. 레모네들 제 마침마의 캐리어 잘 보셨나요? 아니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영상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있는 것 좀 했고 사실 조금 빠진 게 몇 개가 있었어요. 아까 짐을 좀 정리를 조금 해가지고 그게 뭔지 기억은 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. 저는 진짜 바람이 있다면은 빨리 이 시국이 끝나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요. 제가 요즘에 신혼여행 뭐 질문도 많이 받고 이제 남자친구랑도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해외로 가자 이러고 나는 그래도 조심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안 된다 나중에 가자라는 판데 그래서 약간 의견 충돌도 있기도 해요. 그래서 빨리 좀 이 시국이 끝났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은 최대한 다 댓글 달아드릴게요. 소중한 긴 시간 내가지고 영상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